8년입니다. 8년. 신대항 8년. 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요거 좌원전투라고 하는 건데. 자, 8년입니다. 172년입니다. 172년이면은 삼국시대에 거의 가까워지죠, 그죠? 184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황건적의 난이니까. 172년이면은 대략으로부터 한 12년 전쯤입니다. 자, 겨울 11월에 한 나라가 많은 병력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쳐들어왔다.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물었다. 많은 사람이 의논해 말하기를 한 나라가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니 만약 나아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비겁하다고 여겨서 자주 침략해 올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병력이 비록 많으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군대를 내어 막기를 청합니다라고 했다. 답부가 명림 답부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지금 강력한 병력으로서 멀리 와서 싸움으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력이 많으면 마땅히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가의 상식입니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 군량을 천리 넘겼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며 들을 비우고 기다리면 저들은 필히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고 곤궁해져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날렘 병졸로 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다른 귀족들은 다른 사람 명림답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요격해서 이제 요격합시다 뭐 요격하자 그러는데 명림답부는 이제 굳게 지키고 있다가 쟤들이 돌아갈 때가 되면은 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림답부의 요런 전술이 요런 전략이 앞으로 고구려가 대체로 중국의 통일왕조들에 대한 특히 통일왕조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그죠? 그건 나중인가 너무 대체로 중국의 통일왕조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청해전술이라 그러는 거죠.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가 되면은 쥐팬다는 건데 한번 정도는 쓸만한데 여러 번 쓸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자, 아무튼 신대왕은 그러하다고 여겨 성을 닫고 굳게 지켰다. 한나라 사람들이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사졸들이 굶주림으로 이끌고 돌아갔다. 명림 답부가 수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저들을 추격해 좌원에서 싸워 한나라 군대가 크게 패해서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 왕이 기뻐하고 답부에게 좌원과 질산을 주어 시급으로 삼았다. 질산은 가끔 나오던 곳인데 어딘지 모르고 좌원도 사실 어딘지 모릅니다. 뭐그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은 어디다 어디다 뭐 이렇게 추정해 놓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뭐 좌원이라 그랬으니까 한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현도군이나 아니면 그때는 요동군이겠죠, 그죠? 현도군이 요동군일 테니까 여기서 쳐들어왔다가 좌원에서 그러니까 그죠? 그 국내성을 포위했던 것 같은데 여기를 포위했다가 결국에는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돌아오는 거는 곧 도중이었으니까 좌원이라 그러면 아마 이 사이 어딘가 아니었을까요?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 요걸 보고 좌원전투라 그래요. 좌원전투. 좌원전투. 명림답부 신대왕 대 고구려가 한나라를 이겼던 주요한 전투인데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지. 좌원전투라고 찾아보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올 겁니다.